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이민 신청 시 개인은 여러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것도 다양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공감, 좋아요, 알림 신청도 함께 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가족관계 증명서라고 검색해주세요.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증명서 발급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약관 이용 선택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필요한 것은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확인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PC나 이동식 디스크 등에 저장해서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이후 서류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세 가지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을 선택해 주세요. 증명서 종류는 필요한 것을 선택한 다음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상세 증명서를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뒷자리 6자리를 모두 공개로 선택하여 줍니다. 신청 사유는 해외 제출을 선택하신 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하기 창이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까지 누르면 서류 발급 끝!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도 동일하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친절한 이민 상담은 물론 꼼꼼한 수속까지 함께하는 성공 이민 MCC. 더 많은 이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번호 02-555-6155 혹은 네이버에서 성공 이민 MCC를 검색해 주세요.